얘들아, 그럼 파트너를 뽑자. 내가 너희들 이름을 넣고 진행을 해볼게. 근데 화영아, 우리 파트너 정하기 전에 다들 대화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어때? 왜냐하면 다들 서로에 대해 잘 모르잖아.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대화 좀 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맞아요. 저도 찬성. 그래, 그럼 궁금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진행하자. 윤미 누나는 술 드세요? 술은 먹지. 근데 많이는 못 마시고 조금씩 즐겨 먹어. 얼마나 드시는데요? 소주 한 병은 드세요? 소주 두 병 먹고 맥주는 세 병 정도 먹고. 언니, 그 정도면 조금이 아닌데요? 많이 먹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화영이는 소주 다섯 병 정도 먹을걸? 그렇지. 화영이는 소주 다섯 병 정도는 먹을 거야. 소주 다섯 병이면 많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 술꾼인데, 크크. 아니야. 그냥 난 조금 마셔. 너희들 중 아마도 지호가 술을 많이 먹지 않아? 지호도 잘 마시지. 승빈이도 많이 마시고. 나는 술보다 고기를 좋아해. 다들 술 드시고 술 추정은 안 하죠? 술 먹고 술 추정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요. 우리들은 술 먹어도 술 추정은 안 해. 걱정하지 마. 나도 좋아해. 그리고 술 마시면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좋잖아. 근데 모이는 술을 못 먹잖아. 네, 저는 미성년자이고 술은 못 먹어요. 근데 오늘은 약간 먹어보고 싶어요. 아니야, 술 먹지 말고 나랑 같이 안주나 많이 먹자. 진영이는 안주빨이구나. 흐흐, 뭐든 잘 먹으면 좋지. 그런데 다들 집이 어디야? 나는 일산에서 살고 있어. 나는 학교가 지방이라 지금 광주대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고 있어. 나는 강남에서 살고 있어. 와, 승빈 오빠 강남이면 집이 부자시겠네요? 승빈 오빠, 가끔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우리 동생 모이가 연락하면 맛있는 거 사주지. 진영이도 강남에서 살아. 근데 진영이는 짠돌이라 맛있는 거 안 사줄 거야. 크크크. 승빈이, 너 아까부터 자꾸 나한테 태클이네. 농담이야. 설마 내가 너하고 싸우려고 그러겠어? 흐흐. 아무리 농담이라도 기분이 좋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 승빈아. 진영이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그렇게 할게요. 모이야, 시간 될 때 오빠한테 전화해. 맛있는 거 사줄게. 모이하고 윤미 누나는 집이 어디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살고 있어요. 남양주면 여기서 먼 곳인데. 그럼 약속 장소를 모인의 집이랑 가까운데 잡지 그랬어? 아니에요. 홍대 좋아요. 홍대에서 놀고 싶었어요. 승빈이는 소개팅 많이 해봤어? 아니요. 지호가 소개팅을 많이 안 시켜줘서요. 승빈아, 너는 소개팅을 안 시켜줘도 항상 인기가 많잖아. 맞아. 항상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지. 그래. 보니까 인기가 많을 것 같아. 화영아, 우리 이젠 파트너 뽑자. 그래요. 지금부터 파트너를 뽑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파트너가 정해졌습니다. 일단 저하고 진영이가 파트너, 모이하고 지호, 그리고 윤미 언니랑 승빈이. 다들 파트너 결정된 걸 축하해요. 진영이가 제일 좋겠다. 그럼 우리 자리 이동할까? 파트너끼리 앉자. 알았어. 잠시만,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랑 같이 가자. 저도 같이 가요. 다들 파트너 마음에 들어?
아직은 성격을 모르잖아. 이야기해봐야지. 언니, 저는 마음에 들어요. 나는 완전 운이 없네. 진영이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지호가 원망스럽네. 크크크. 어쨌든 오늘은 재미있게 놀자. 그래요, 언니, 재미있게 놀아요. 화영아, 파트너 옆에 앉으면 돼. 그래. 진영이는 소개팅 많이 해봤니? 아니, 나는 오늘이 두 번째 소개팅이야. 진영이는 보니까 공부만 했을 것 같아. 근데 뱃된 습과에 들어갔어? 춤을 배우고 싶었는데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 내가 몸치라 춤이 안 되네. 연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어. 누나는 법 공부 어렵지 않아요? 많이 어렵고 힘들 것 같은데요. 어렵지만 공부해야지. 근데 법 공부 생각보다 재미있어. 법자문을 받으려면 누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래, 언제든지 물어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말해줄게. 네, 고마워요, 누나. 지호 오빠 키가 몇이에요? 185야. 오빠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완전 킹카네요. 킹카는 무슨. 고마워. 모이도 예뻐. 넌 키가 몇인데? 저는 키가 169예요. 모이도 키가 크네. 네, 반에서 제일 키가 커요. 옷 사는데 어렵지 않아? 키 큰 사람들은 옷 구입하기가 어렵다던데. 네? 친구들이랑 같이 쇼핑하다가 큰 옷집이 보이면 들어가서 구입해요.